안양시 안양사동의 삼덕공원이 기부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. 삼덕공원은 지난 2003년 공원 부지의 소유주였던 고 전재준 삼정펄프 회장이 안양시에 기증해 2009년에 조성됐습니다. 안양시는 공원 지화에 주차장을 만들고 상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고 전재준 회장을 비롯한 기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보드와 기념비를 세우고 기증나무를 심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하주차장 196면을 갖춘 삼덕공원의 준공 예정일은 이달 23일입니다.